자, 먼저 가장 기본 그래프를 찍어 볼게요. 그래서 기본 그래프. 우리 이미 그려 봤습니다. 그래서 워드 언더바 페어 언더바 그래프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 여기까지가 이미 여기서 앞부분에 요만큼 이미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빼고 여기 있는 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프 해주시고요. 우리 G 그래프 포인트 요렇게 해주면 이미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앞에 여기서 우리 기본 그래프 그린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색을 우리가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검은색만 나와 있어서 좀 모양도 좀안 좋, 보기가 안 좋죠. 그 다음에 Degree of Centrality라든가 이런 값들이 여기에 좀 표시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3 우리 그래프 그리기. 자, 색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본 그래프 그리는 거는 똑같이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갖다 쓸 거예요. 여기서 우리 워드 페어 그래프가 있는데 요 워드 페어 그래프 여기서 우리 엣지 값을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정할 때는 요거를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액티베이션을 이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볼게요. 액티베이트 해주고요. 액티베이트 우리가 해준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엣지 있습니다. 엣지. 여기가 엣지고요. 노드입니다. 자, 이 노드는 우리 데이터 단어를 의미하고, 그죠? 요 엣지는 단어하고 단어 사이의 연관성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엣지를 우리가 활성화 시켜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값을 하나 오겠습니다. between this라는 값을 우리가 하나를 생성을 해줄게요. between this. between this 해주고요. 여기 centrality, underbar, edge, underbar, between this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요 값을 우리가 엣지 형태로 바꿔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엣지 betweenness. 자, 이렇게 해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실행을 해 볼게요. 어떻게 바뀌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져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죠? 엣지 상태를 액티베이트 시켰더니 betweenness 값을 요렇게 우리가 값을 갖고 왔죠. 그죠? 그래서 엣지 betweenness 요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이 값을 갖다가 자, G 그래프 이용을 하고요. 레이아웃은 프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바꿔 볼게요. KK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KK. 자, 레이아웃을 KK로 바꿔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오메트릭 엣지 링크 되어 있는 거를 우리 아까 전에 만들었던 요 센츄럴리티 엣지 비트윈니스를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에스테틱 해주고요. 여기에 알파 값을 이용을 해주고요. 이 알파 값을 between this 요거를 이용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 between this 값을 여기다가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아, between this 이렇게 에러가 오타가 났네요. 요거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카피해서. 자,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 요렇게 betweenness 값으로 요렇게 정리해 주는데, 요 선의 색깔 있죠? 요 선의 색깔. 그래서 betweenness 값이 진한 게, 연결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etweenness, 즉, 연결선의 강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적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between this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 진화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알파 값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포인트 부분에서 우리 또 쓰겠습니다. 노드 부분을 우리 연결 중심성에서 보시면 이 디그리 요게 그 연결 강도가 높은 거라고 했죠.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에스테틱 해주고요. 우리 사이즈를 우리 디그리 값으로 우리 쓰겠습니다. 디그리 사이즈 크기. 그러면 아마 수업이라는 노드의 크기가 제일 커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교수 이렇게 디그리 중심성을 크기로 좀더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값도 주고요. 컬러 값도 우리 디그리 값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디그리 값들 쓰게 되면 자, 확인이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네요. 그죠? 자, 요렇게 디그리 값도 요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디그리 값을 보시면 이 크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요. 크기와 색깔입니다. 색깔이 좀더 연한 게, 그죠? 연한 게더 높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크기와 색깔을 동시에 해주면 색깔과 크기를 가지고 당시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사이즈는 요 크기 동그라미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수업이 가장 우리가 80 이상 되니까 가장 크게 나왔겠죠. 색깔도 가장 우리가 흐리게 연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줌을 이용해서 크기를 좀 크게 키워 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여기 옆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필요 없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해주는 작업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지오메트리, 컬러, 컨디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 더 쓸게요. 스케일, 언더바, 컬러, 언더바, 컨티뉴어스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우리 가이드 해주고요. 가이드 값을 우리가 레전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해주시고 나머지는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플러스 해주시고 우리가 테마 언더바 그래프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주면 딱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정리돼서 나온 걸로 보이시죠? 저는 요거를 가장 선호해서 요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양한 색깔을 좀더 입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또 해볼게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그래프만 그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모양을 이쁘게 하고 싶으면 요걸 이용해서 또 처리해도 되고. 자, 우리 여러 색으로 우리가 색깔을 입혀보는 거를 보겠습니다. 여러 색으로 우리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화살표를 한번 만들어 화살표에 색깔을 좀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allow라고 해주시고요. 여기에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자, 타입은 우리 close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length 길이를 해줄 텐데 unit에서 우리가 0.05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인치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값들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여기서 뒤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그래프 갖고 와서 또 써볼게요. 자, 기본 그래프입니다. 워드 페어 그래프, 그 다음에 그래프 레이아웃은 프리 형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엣지 링크 부분을 이렇게 좀 바꿔주겠습니다. 자, 우리 엣지, 언더바, 우리 컬러, 이거를 우리 다크, 레드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우리 위에는 만들었던 화살표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show.legend 값을 F로 주겠습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화살표 전체적으로 엣지 컬러하고 화살표 색깔, 모양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모양하고요. 우리 노드 포인트도 좀 바꿔줄게요. 노드 포인트에 우리 에스테틱 해주고요. 사이즈는 우리 디그리, 그 다음에 컬러, 또 우리 컬러는 우리 그룹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룹 형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틱하고, 에스테틱은 여기까지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에스테틱 바깥으로 빼서 쇼 레전드를 F로 처리해서 뒤에 범례가 안 보이게끔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깔하고 그룹별로 이렇게 색깔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색깔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노드 텍스트를 레이블로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가 좀 겹쳐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정리해 줄게요. 다른 방법으로 써보겠습니다. 우리 리펠 처리를 해주고 얘를 true로 해주면 단어하고 단어하고 겹치는 것들을 좀 방지해 줍니다. 겹치지 않게 정리해 주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T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점 패딩 이거를 유니트 해 주고요. 0.2 그다음에 우리 인치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모양이 조금 더 세련되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해주시고요. 템 언더바 보이드 이렇게 해주시면 격자 모양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양이 좀 깔끔하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노드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노드들을 만들어줬고, 우리 그 엣지하고 엣지 또 이렇게 색깔을 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래프도 그려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연결 중심선 계산해 주는 게 있었고, 그거를 기본 그래프 그리기, 그다음에 색깔로 나타내 주는 거, 여러 색깔로 표시해 주는 것까지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걸 우리가 표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 위에서 봤던 요 그래프가 있는데, 자, 요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고서에다가 우리가 붙였을 때는 요거를 표 형식으로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센츄럴리티를 우리가 보고서 형식으로 쓰기 위해서 표 형태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우리 as 언더바 table 이렇게 해주고요. word 언더바 fails 그래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런 테이블 형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arrange 해주시고, 그 다음에 descending degree로 해주면 n이 빠졌네요. Orange, Degree 이렇게 해주시면 자, Degree가 가장 높은 값으로 이렇게 솔팅이 돼서 나오겠죠. 자, Degree가 중심성이 가장 높은 거니까 수업이 가장 높은 값으로 이렇게 다시 정렬이 됐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필요한데 자, Head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많게 되면 몇 개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45개니까 상관은 없네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100개, 200개로 우리가 갖고 온 거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려 그러면 아웃풋이 너무 많으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헤드는 50개 요 정도만 우리가 사용해서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100개 정도로 이렇게 뽑아서 써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요게 필요 없으면 요걸 다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보고서에서 잘라내도 되고요. 자, 이걸 빼볼게요. 그러면 헤드를 없애버리고 바로 우리 라이트 언더바 엑셀 언더바 CSV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은 우리 워드 언더바 페어스 언더바 그래프 점 우리 셀스 엑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 우리 파일에 워드, 페어, 그래프, 엑셀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엑셀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요 값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표로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PPT나 한글이나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 사용하는 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서에 붙여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특정한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위 그룹으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걸 해볼게요. 어떠한 특정한 단어들로 묶어서 쓰는 겁니다. 이거를 에고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특정한 단어들과 하고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에서 모든 단어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쫙 뿌려줬는데 만약에 감사라는 부분만 묶어서 띄워보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어떤 단어들만 가지고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전체를 다 연결해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에고 네트워크 또는 하위 서브그룹 네트워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도를 이용해서 우리 해보도록 하겠어요. 워드 페어스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중에서 우리 필터 처리해 주시고, 자, 이걸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 아이템 원 정리를 해 주시고,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 오겠습니다. 저는 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과제라는 단어만 뽑아 오겠습니다. 과제라는 단어만 뽑아오면 우리 총 우리가 1246개의 단어랑 과제랑 매칭이 되어 있네요. 그죠? 20만 7천 개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제를 뽑아 갖고 오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찍어 볼게요. 그래서 워드 fails 이용을 하고요. 자, 필터 처리해 주시고, 아이템 1. 자, 그 다음에 저는 과제만 보고 싶은 게 아니고 한 4개 정도 우리가 단어를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과제뿐만이 아니고요. 그럴 때 쓰는 게 percentage in, percentage를 이용해서 묶어서, 동시에 묶어서 처리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C 해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과제라는 단어도 뽑아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영상이라는 단어랑 어떤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온라인, 그 다음에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나 필터를 하나를 처리하면 과제 하나인데, 이렇게 퍼센트 인 퍼센트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그룹으로 묶는다는 게 과제, 동영상, 온라인, 피드백을 이거를 한꺼번에 이네 개를 동시에 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여기 과제, 온라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뽑아지자 1,100개에서 2,200, 2,525개가 이제 뽑혀졌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묶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룹 언더바 바이 해 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아이템 1으로 우리가 묶어 보겠습니다. 아이템 1으로 다 묶어 볼게요. 그러면 총 4개의 아이템으로 묶이죠. 그죠? 여기 우리가 과제, 동영상, 온라인 피드백 이렇게 묶어 놨기 때문에 전체 250, 2525개를 아이템 4개로 전체로 묶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룹 바이 해주시고요. 슬라이스 언더바 맥스 값을 이용을 해주고 그 중에서 n. n을 몇 개를 해주겠느냐. 이거는 전체 각각을 얘기합니다. 10개 해주면 과제에서도 10개, 동영상도 10개, 온라인도 10개 이렇게 뽑아주겠다는 겁니다. 슬라이스 맥스 해주면. 그래서 총 45개가 들어옵니다. 40개가 안 되고 45개가 된다라는 말은 중복되어 있는 게 즉, 같은, 여기 보면 21번, 21번, 요거는 N이 같은 거기 때문에 동시에 뽑혀 나온 게한 5개 정도 되네요. 그죠? 우리 각각 10개, 중요한 10개를 뽑아준 거니까요. 자, 슬라이스 맥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묶었기 때문에 언 그룹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해줘도 되고, 언 그룹은 없어도 됩니다. 자, 일단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뮤테이트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2. 서로 연관된 값들은 아이템으로 묶여 있겠죠. 우리 아이템 1은 4개고요. 아이템 2는 여기에 관련된 게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요. 자, 아이템 2를 우리 리오더를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리 오더 언더바 위딘.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이템 2 이렇게 해 주시고 N, 그 다음에 아이템 1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양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요거를 리오더 안 해주고 한번 해보시고 리오더 해주시면 그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해주고요. GG 플롯 해주고요. 우리 에스테틱 X는 N, 그리고 Y는 우리가 워드 아이템 2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이템 2.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fill 해주고요. 아이템 1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지오메트릭 언더바 컬럼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플러스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수업하고 과제 온라인 이렇게 쭉 묶여져 있죠. 자, 이거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요거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해 주는지 이제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 show.legend 값을 F로 해서 여기 있는 요거는 제거를 할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해 주시고요. facetWrap 해서 물결 표시. 그 다음에 아이템 원으로 정리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아이템별로 그룹으로 묶어서 저렇게 정리가 되죠. 자, 모양이 안 좋죠? 이 모양을 좀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템 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n 컬럼은 두 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즈를 해주시고요. 스케일즈는 우리 프리를 이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우리 이전에 봤던 모양 요거고요.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우리가 요거고요. 요거를 요렇게 우리 과제별로, 즉네 개의 그 아이템별로 요렇게 중요 단어들을 쪼개서 다시 정리를 해주고요. 자, 여기 보면 수업하고 언더바 언더바 과제 요렇게 묶여 있죠. 그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필요하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요거를 빼주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리오더 위딘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거를 쓰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언더바 y 언더바 리오더드라고 해주면 자,
여기 보시면 y 값들이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제랑 관련이 높은 우리가 단어는 수업, 교수, 학생, 어렵다. 그 다음에 감사하다, 생각한다. 과제에서는 수업에서 과제가 많이 나가고요. 우리 교수님들이 과제를 많이 내나 보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과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렵다, 힘들다, 피드백,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동영상과 관련된 중요 단어들은 수업, 학생, 그 다음에 도움,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온라인에 관련된 거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보고 전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센츄럴리티는 전체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모든 우리 분석한 모든 거에 그거를 보여준다 그러면 하위 단어 분석은 내가 관심 있는 단어들을 뽑아서 그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만약에 빈도수가 아니고 우리 상관계수로 한번 해볼까요? 점이 상관계수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워드 페어가 아니고요. 워드 코어스로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워드 코어스 아이템 1 뽑아주고, 자, N까지 뽑아주고요. 자, 여기서 오더 바이 코어스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템 1 슬라이스 맥스가 N이 아니고요. 코릴레이션이죠. 그죠? 이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N이 아니고 코릴레이션 값으로 해서 상위 20개, 10개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10개를 이렇게 갖고 오고요. 언그룹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X값도 N이 아니고 코릴레이션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것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여기서 여기도 N이 아니고 코릴레이션이 여기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코릴레이션. 코릴레이션 바꿔주시고 코릴레이션으로 바꿔주시고 X값도 코릴레이션 요세 가지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릴레이션 값으로 나왔습니다. 자, n의 값으로 나온 거 빈도수로 조금 전에 빈도수로 한 거하고 코릴레이션으로 본 거랑 우리가 결과가 조금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는 빈도수로 좀더그 단어하고 단어 관계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빈도수로,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값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코릴레이션 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두개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법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의미 연결망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해봤습니다. 의미 연결망 분석은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스를 우리 텍스트 마이닝에 적용해서 한 겁니다. 자, 그죠? 그래서 우리 쭉 보시는 것처럼 동시 출현 단어 빈도수, 즉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우리가 출력이 되는 문서가 몇 개, 하나의 동시에, 즉 하나의 문서에 그두 개가 같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카운팅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동시 출현 단어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코 어커런스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코 어커런스 프리퀀시를 계산을 해서 쓰는데 빈도수로도 계산하고 코 릴레이션 값으로도 계산을 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센츄럴리티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어널리시스에서는 이 센츄럴리티가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빈도수를 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빈도수를 이용을 해서 단어들이 쭉 연결이 돼 있는 그 관계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때 센츄럴리티, 그 다음에 비트윈니스, 클로즈니스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이론에서 배웠죠? 여기서는 실습을 한 거고 이론에서 다시 한번 요게 개념을 잘 모르면 다시 이론에서 설명을 좀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고요. 색으로도 그려주고 하는 방법들을 쭉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위 단어 분석까지, 즉, 중요한 단어를
데이터를 뽑아서 별도로 이렇게 분석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의미 영역망 분석망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봤습니다. 어려운 개념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실습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